2020년 7월 5일 중국 항저우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我的老婆不见了找了半天也找不到她。 집에서 갑자기 아내가 사라져 버렸다는 남자. 경찰은 이 남성의 아내를 찾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그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말끔하게 지워진 그녀의 흔적. 단 한 개의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그렇게 유령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현지 매스컴을 통해 중국 전역에 알려져 많은 중국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참혹한 진실. 오늘은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중국 항저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8일 중국 항저우시 장강구의 어느 한 아파트 단지 한 남자가 자신의 와이프를 찾는 내용의 전단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찾고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이자 오늘 사건의 주인공 라이후이리. 나이 51세, 키 158cm, 보통 체격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 아파트 4동 801호 약 18평 남짓되는 집에서 남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5일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 갑자기 그녀가 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휴대폰이나 열쇠 같은 것도 없이 커피색 잠옷과 검은색 신발만 신고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2020년 7월 4일 오후 5시 10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라이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라이 씨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위해 정보를 주는 사람에게 10만 위엔, 한화 약 18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그다지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얻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라이 씨는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사건 당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라이 씨 남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7월 4일 오전 라이 씨 부부는 항저우 적십자 병원에 갑니다. 남편 쉬 씨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라이 씨는 고혈압약을 처방받습니다. 7월 4일 오후 남편 쉬 씨는 8월에 이사갈 새 집의 인테리어 진척 상황을 확인하러 갑니다. 7월 4일 오후 4시 라이 씨는 12살이 된 딸과 함께 집에서 2km 떨어진 마트에서 케이크와 책을 삽니다. 7월 4일 오후 5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서 라이 씨와 그녀의 딸이 8층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 CCTV 영상이 라이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날 밤 라이 씨가 사라지고 집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해 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7월 4일 밤 10시 케이크를 먹고 씻은 뒤 라이 씨와 남편, 어린 딸은 모두 잘 준비를 합니다. 7월 5일 밤 12시 30분 쉬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깹니다. 쉬 씨에 따르면 당시 아내 라이 씨는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7월 5일 새벽 5시 30분 쉬 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7월 5일 오후 라이 씨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전 라이 씨의 직장에서 라이 씨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며 전화가 옵니다. 7월 6일 저녁 시 씨는 두 명의 딸과 함께 항저우 사계청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아내 라이 씨가 전날 새벽 집을 나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경찰은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라이 씨의 행적을 쫓기 위해 우선 집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CCTV가 아파트 단지 안에 96개, 아파트 단지 밖에 약 천여 개,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에 4개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라이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편 쉬 씨의 진술대로 라이 씨가 집 밖으로 나왔다면 어디를 갔든 그녀는 분명 어느 CCTV에라도 그 모습이 찍혔을 것입니다. 경찰과 라이 씨 가족들은 3박 4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지만 라이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연못도 수색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체 라이 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은 CCTV를 피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에는 아파트 관계자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계단을 통해 지하 1층까지 내려온 뒤 이 비밀 통로를 이용했다면 CCTV에 찍히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어 보입니다. 하지만 라이 씨가 어떻게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알까요? 아파트 관계자 중에서도 아주 소수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그녀가 알 리도 없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녀가 굳이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밖으로 나올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조사를 하던 경찰은 남편 쉬 씨의 말과 행동이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경찰은 남편 쉬 씨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쉬 씨를 포함한 라이 씨의 가족 구성원을 조사합니다. 쉬 씨와 라이 씨는 재혼 가정으로 모두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재혼했고 쉬 씨와 전처 사이에 아들 두 명, 라이 씨와 전남편 사이에 딸 한 명,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11살의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CCTV 영상에서 라이 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소녀가 바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두 사람은 어린 딸과 함께 다음 달 8월에 40평 정도 되는 넓은 새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라이 씨는 금융회사 청소 용역으로 일하며 매달 4천 위안, 한화 약 75만 원에 퇴직금까지 더해 매달 약 8,500 위안, 한화 160만 원 상당의 수입을 벌었습니다. 중국 평균 임금에 비교해 봐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쉬 씨는 운전기사였는데 수입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달 생활비를 보태 이들 가족의 경제 수준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재산에 주목할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 두 채는 모두 아내 라이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들이 가진 저축 예금 역시 대부분 라이 씨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중 남편 쉬 씨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쉬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쉬 씨의 태도. 한 매체와 공개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남편 쉬 씨의 모습은 매우 차분했습니다. 아내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인데 그의 모습에서는 조금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논리적이지 않은 대답. 인터뷰 중 기자의 질문에 대한 쉬 씨의 답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30분경에 일어났고 그때 이미 아내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밖에 잠깐 나간 줄 알았죠. 근데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냥 밖에 나갔다고 생각한 건가요? 네, 맞아요. 남편 쉬 씨는 새벽에 일어나 아내가 보이지 않자 그냥 밖에 나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이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 번째, 쉬 씨는 아내가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혼자 집 밖으로 나갈 만한 위인이 못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은 아내 라이 씨가 잠옷을 입고 밖으로 나간 점을 강조하며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점들이 사건의 초점을 흐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은 아내가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는, 즉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
은연중에 대중과 경찰에게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자 대중들은 커뮤니티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뜨겁게 토론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만 이 사건과 관련해 조회수가 무려 26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계속해 나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대중들은 라이 씨가 집에 들어간 뒤 사라졌으니 남편 쉬 씨가 범인이라는 주장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남편 쉬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엇갈렸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라이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다른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일이 너무 커져버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경찰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1만여 제곱미터의 지하 주차장, 승강기, 연못, 맨홀, 통풍광까지 이 모든 곳을 네 차례에 걸쳐 샅샅이 수색했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총 6,0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상을 분석하고 마을 주민 1,075명을 탐문조사했지만 7월 4일 오후 5시 10분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 라이 씨가 다시 집 밖으로 나왔다고 볼만한 단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라이 씨는 그 시간 이후로 집 밖으로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사건을 해결할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경찰의 시선은 다시 남편 쉬 씨에게로 향합니다. 쉬 씨는 사건을 수사하는 내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훗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말에 따르면 당시 쉬 씨를 의심하는 자신들의 판단이 혹시 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수사를 계속해 나갔지만 좀처럼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정화조 주변에서 라이 씨의 옷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됩니다. 정화조에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경찰은 정화조를 전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7월 22일 오후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특별수사팀은 22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인 23일 오후 4시까지 25시간에 걸쳐 분뇨 수거 차량 38대를 동원해 정화조 안의 분뇨를 전부 수거해 분석한 결과 신체 일부로 추정되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DNA 검사 결과 사라진 라이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라이 씨가 사라지던 날 이들의 집 수도 사용량이 2톤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평소 사용했던 수도량과 비교했을 때 2주 동안 사용했을 엄청난 양의 물이었습니다. 경찰은 라이 씨의 남편 쉬 씨를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항저우시 경찰은 고의살인죄로 쉬 씨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9시간에 걸친 심문 끝에 쉬 씨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건의 전말을 자백합니다. 경찰이 밝힌 남편의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로 인한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7월 5일 새벽 범인 쉬 씨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베개로 살해한 뒤 고기 분쇄기로 작업해 일부는 변기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일부는 인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쉬 씨는 주식에 빠져 큰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메꾸고자 라이 씨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라이 씨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자신과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새 집을 사주고 싶다며 라이 씨의 명의로 된 집 한 채를 자신과 공동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만 이 역시 라이 씨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쉬 씨는 이런 아내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가족과 이웃들은 두 사람이 평소 금술이 매우 좋았다며 남편 쉬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 어린 친딸이 집안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딸의 상태를 우려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쉬 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쉬 씨의 범행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 그리고 쉬 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부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쉬 씨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과 관련한 쉬 씨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그리고 이미 확인된 증거만으로도 쉬 씨의 정신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말하며 죄질이 매우 잔인하고 최후 진술에서 유죄를 인정한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쉬 씨는 재판부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합니다. 구체적인 항소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홀로 남겨질 어린 딸이 불쌍하다며 감정 호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